현실이 마음을 또 무덤에 떨쳐 일어서지 못한다면 오늘의 격변적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죽음이거나 독재와 멸판의 밟고 아래 짓누르는 굴종이 될 것이다. 그 핏빛절교로 다시 한번 숨나고 떨쳐 일어서다 광주의 진실을 거부하는 가슴들이 울리도록 더 힘차게 불을 치자. 광주의 요를 은폐한 학살 주범들에게 안가품 빛을 불고 노래하자. 해안정 몸부림으로부터 힘차게 떨쳐 일어나 자주 민주 통일의 변화를 향한 한족의 총체적 몸부림을 창조해가자. 우리 살아있는 5월 후예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 어둠에 파묻혀버린 5월 영령들에게 민주의 신새벽 그 여명을 밝혀줄 것인데 이 사명을 다함이 바로 오늘 민중 생존을 넘어가는 절명적 질곡을 극복하는 길이요. 이 사명의 동반이 사대와 매판 오염과 지배된 문화와 민족 정서를 말살하는 외래 문화를 일수하고 민중의 삶의 현장을 극명하게 조명함으로써 민중들의 번역적 힘을 재생산하여 반민자당 노태우 태들을 위한 문화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내가 자가 대누이 같고 허리가 길어 내 연인 같은 나라여. 누구의 하늘도 침노한 적이 없고 누구의 영토도 넘본 적이 없는 비둘기와 황소의 나라 내 조국이여. 누가 너를 난가북으로 갈라놓았느냐? 누가 내 마을과 내 도시를 아비규환의 아수라로 만들어 놓았느냐? 누가 허리 꺾인 내 상처의 꽃잎처럼 철가시 바늘을 꽂아 놓았느냐? 정전이 판문점에서 너를 대표한 자가 누구이며 도마 위에 너를 올려놓고 처치고 장치고 내 조국의 운명을 요리한 자 누구이냐? 입으로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집전에서는 엄격 조정의 끈앞으로 옥두각시를 앞장세워 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우는 민족들을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학살하는 아메리카여, 보아다오. 너희들과 너희들 똘마니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범죄와 음모와 착취로 뒤덮인 이 땅을 보아다오. 너희들이 팔아먹은 가난으로 벌집 주성이가 된 내 조국의 심장을 보아다오. 살이된 처녀 피 묻은 머리카락을 보아다오. 대검에 찔린 아이된 어머니의 배를 보아다오. 학살된 아이들의 청량한 눈동자를. 5월 어느 날이었다. 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대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차단되는 것을. 아, 얼마나 웅산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계획적인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낮이었다. 낮 12시 하늘은 빛빛의 붉은 천이었다. 낮 12시 거리는 한 집 건너 울지 않는 집이 없었다. 무등산은 그 옷자락을 말아올려 얼굴을 가려버렸다. 낮 12시 영산강은 그 호흡을 멈추고 숨을 거둬버렸다. 아, 게르니카의 학살도 이리 처참하지는 않았으리. 아, 악마의 음모도 이리 치밀하지는 않았으리. 학살의 원흉이 지금 옥자에 앉아있다. 학살의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 죽어 잿더미로 쌓여있거나 감옥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 학살의 원격 조종자들이 해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당신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 나라 국경 지킨다는 군인들이 지금 학살의 거리를 누비면서 어깨총을 하고 있다. 옥자의 안보를 위해서. 시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경찰들은 지금 주택가를 난임하여 학살의 흔적을 지우기에 강군하고 있다. 옥사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검사라는 이름의 장자들은 권력의 탑을 지켜주는 쇳바트가 되어 으르렁대고 있다. 학살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선
시민들을 향해 반사라는 이름의 작자들은 학살의 만행을 전가시키는 꼭두각시가 되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불의에 한가하여 정의의 주먹을 지켜둔 시민을 향해 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고아다오 파괴된 나의 도시를, 고아다오 낙가 박살난 나의 성을, 고아다오 살해된 처녀의 피 묻은 머리카락을, 고아다오 학살된 아이의 눈동자를, 장군들, 이 민족의 앞잡이들, 보아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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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된 전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 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 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 그 하나하나는 종아리 되고, 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 그 하나하나에는 단안이 튀어나와 언젠가 언젠가 어느 날인가는 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
지쳤더미 위에 죽음으로써 함께 모여 외칩시다. 이로써 골기하라, 승리하라. 애국 시민이여, 애국 노동자여, 애국 농민이여, 애국 학생이여, 4천만 애국 동포여, 모두 일어서라. 그리하여 이 땅에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이제는 다시 빼앗길 수 없는 찬란한 민주의 꽃을 피우자. 먹는 남도의 아우성은 흉흉한 소문으로 싸늘한 가슴마다에 기수처럼 날아와 꽂히고, 마저 못다한 한풀이는 망월의 밤마다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내성 병력이 때리고, 그리움이 사무치는 악재의 성성한 가시밭길은 그 묽은 피로 물들곤 하였다.
이 땅의 천만 노동자들은 정당한 생존권 쟁취와 노조 민주화를 위해 한반도 전역에서 질풍노도로 떨쳐 일어섰다. 이렇듯 7, 8월에 하늘은 이 땅의 구석구석에서 거대한 불길로 타올라 노동자들의 외침을, 노동자들의 피 흘림은 온 하늘을 뒤덮었다. 정치 투쟁을 내오게 되었다.
전진하는 노동 전사. 차결한 폭염을 다스리는 태풍이 남쪽을 강타하던 날, 태평양을 긁으며 태오리가 미친년 머리칼 같은 빗줄기를 몰고 이 땅을 짓때리던 날, 그날 우리는 가슴에 잠긴 빗장을 부수었다. 오래오래 잠겨 썩어 사가버린 빗장을 부수었다. 고압선 이글거리는 어두운 물단 거리마다 동해의 풋풋한 가슴들이 나부꼈다. 그렇다. 너희가 말하는 병신 잡놈들, 쌍년 잡년들의 가슴, 찢긴 가슴파, 허연 적가슴, 내놈들이 치고 받으며 찢어 밟혀버린 그 가슴, 기맺힌 가슴을 쏟아 분노가 되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치닫는 바다가 되어 불기둥을 쏘아 올렸다. 그러한 우리는 누구인가? 노동자를 노동자에게 한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족벌인가? 계급인가? 역사인가? 저들이 저들의 도구 이름을 우리에게 붙였다. 산업전사. 저들의 부를 위해 가난을 지키다 죽어라는 산업전사. 저들의 보석과 빌딩을 지키기 위해 가난과 질병과 평생 싸우다 죽어라는 산업전사. 귀족과 왕족과 권력자와 양코 한국을 위해 영광되게 일하다 죽어라는 산업전사. 우리는 전사인가? 새덩이에 허리가 잘려 퍽퍽 쓰러지는 우리는 전사인가? 쇠석기에 말려들어 어머니조차 부를 틈도 없이 가루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전사인가? 비댓줄에 다리가 잘려 거리거리마다 나프탈린이나 팔고 다니는 우리는 전사인가? 우리는 배신당한 노예의 전사인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자는 노동자일 뿐. 노동자는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 노동전사일 뿐이다. 우리는 안다. 너희는 조금씩 알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안다.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전사이어야 한다. 가난과 수모와 철천과 위선자를 접어서는 노동 전사이어야 한다. 폭염을 다스리는 태풍처럼 폭정의 역사를 다스리는 불꽃이 되어 가자. 1천만 노동분단 전사가 되어 가슴마다 핏물결이 번지고 파도가 번지고 범람하는 회일이 번지며 넘치는 파도 분노 바다가 되어 가자. 벗들의 슬픔을 넘어 사선을 넘어 작은 기만 거짓 선전 분열의 검은 손 음모의 갈코리를 꺾고 뭉쳐 하나 되어 가자. 온몸이 함성이 되어버린 동지여, 온몸이 깃발이 되어버린 동지여, 그 깃발에 불붙여 흔드는 동지여. 가자. 수천 고지의 산맥도 단숨에 치달아 제국주의 가슴에 피수가 되어 자본과의 양심의 도덕의 축창이 되어 가자. 자유와 평등, 노동 해방의 깃발을 앞세우고 전진하는 노동자, 전진하는 전사, 노동 전사가 되어 끝내 가리라. 폭풍이여, 풍랑이여, 홍수여, 소나기여, 아무리 뒤틀어 보아라. 우리는 간다. 노동자는 간다. 조작이여, 기만이여, 학살이여, 은폐여, 고문이여, 철창이여, 구태타여, 구태타여, 아무리 피를 흘려보아라. 우리는 간다. 노동자는 죽어서도 간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좌경 연공 세력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새로운 통치 체제가 필요하다면 국가 권력의 변화부터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변화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되고, 나 자기 대권까지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정부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제2의 이기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태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요즘 국민들은 예전과 같지 않아서 6.29 같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90년은 광주사태 10주년과 맞물려 있고, 무식한 노동자들이 전노협을 만들고 농민들도 전농청을 만든다고 야단들이지 않았습니까? 역시 과거와 같이 강력한 여당이 필요합니다. 저도 체질에도 맞지 않는 야당 생활을 하자니 위장병에만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 총장님, 야당 생활 몇십 년에 뭐 남으신 거 있습니까?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이제 옷 한번 받고 입으시지요. 나 김영삼 총재님은 제가 작은 내력만 공개해버리면 정치적 생명도 급장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튼튼하게 자리 하나 보장해줄 테니 우리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조국을 구한다는 사명 안에 서로 마음을 합쳐봅시다. 이미 미국으로부터도 결재를 받아놓았습니다. 이 김영삼이도 마음 비운 지 오래됩니다. 자리만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면 조국을 구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못할 게 있겠습니까? 정치적 독선 독재의 강화, 주가 폭락, 전월세값 등 물가 폭등으로 가족 동반 비관 자살 사건 속출, 크게 달한 민중 생존의 피폐화로 민심의 이탈이 뚜렷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민중운동의 생존권 투쟁은 권력과 자본을 향해 응징의 포위망을 좁혀가기 시작했다.
전대 90이라 명명된 백골천경 74개인데 1만여 명을 동원한 현대주도 감재진압. 이에 현중탄압 규탄 시위 전국적 확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 등 현총련 산하 계열사 연대파업단에 전대역 천여 명의 선봉대 울산 파견. 서울 인천 부천 성남 마산 창원 대전 등 각 지역 노조 협의회 파업투쟁. 이렇듯 현대중공업 등 각 지역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결사 항전은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되었다. 네, 우리 민자당 장관 해주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순 세력이 주동이 되어 선량한 근로자를 선동하는 노동쟁이 등은 저기부터 강력하게 진압시켜야 합니다. 나 재벌들을 동요시키면 경제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토지 경통 개념이니 금융 실명제 같은 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세금을 많이 거두고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 와야만 합니다. 돌아오는 광주 사태 10주기는 또 큰 골칫거리입니다. 예전에 야당할 때는 올만 되면 기분이 좋아지던데 이제는 영 신기가 불편해집니다. 저번 오후 때는 정말 놀랬습니다. 나머지 잔칫날에 뭐래도 유원수지. 이번 5월만 대충 넘겨버리면 마 우리가 계획한 정치 일정은 착착 진행되지만 또다시 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은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의 그 결단을 저 무식한 강주놈들만이 몰라주니 답답할 지경입니다. 좌경 영공 세력이 5월 들어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하면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합니다. 그놈들이 똘똘 뭉친다면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나 걱정할 거 없어. 우리에게는 강력한 백골단과 수만 발의 천단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밟아버리고 부셔버리면 돼!
지난해 5월에는 고 이철규 군이 국가 권력에 의해 쫓기다가 비명에 갔습니다. 또 올해는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고 열차에서 뛰어내린 경기도 대유공전생 신장호 군이 꽃 같은 청춘을 버렸습니다. 비통한 죽음의 사건 그 눈물들이 아직도 광주 5월 하늘을 적십니다. 광주의 시장 아줌마들이 장례비에 보태쓰라고 많은 돈을 모금해왔습니다. 열사여, 광주를 끊어 안으래다가 광주를 가로막은 사탄을 보채치어 마침내 광주의 오래 양띤 못다 핀 오르 젊은 꽃넋이여. 죽음 앞에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 아니, 이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연결식장에서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5월에 광주에 오려고 했던 것이 잘못인가? 부도덕한 권력 앞에 시민의 자유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린 결코 그들을 죄죽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우린 결코 패배의 눈물로 슬퍼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 시대의 진정한 애도상은 눈물이 아니다. 이 시대의 참된 추모심은 슬픔으로 장식이 아니다. 깊던 우리의 분노, 용서할 수 없는 노여움을 안고 우리는 울기보다 싸우기 위해 모였다. 우린 그대를 땅속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 가슴속에 묻는다. 이 나라 의로운 사람들을 가슴속에다. 그의 죽음을 또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 눈물을 분노로 삼키면서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묘지로 가는 발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민중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항상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하고, 그래서 이 땅의 민중들이 원래부터가 하나의 끈끈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러한 민중 문화를 꽃피우게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1980년 5월 민중항쟁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울 수 없는 것은 이른바 해방 광주라고 불리우던 일주일 동안의 엄청난 체험입니다. 함께 주먹밥을 나누고 함께 음료수를 나누고 피를 나누던 나눔의 공동체를 광주 시민들은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5월의 꽃 민중문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5월을 겪으면서 거리에서 역사를 배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도 5월 금남로 바닥에서 역사를 배운 이래 제 그림이라는 것이 민족 앞에 무엇인가, 화가가 해야 할 일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화가가 과연 이 광주 시민으로서 또 이렇게 압제받고 핍박받고 말하자면 그 압살당하는 이 국민들의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한 폭 그렸는데 하늘과 땅 사이라는 광주 항쟁을 전체적으로 이 순수 예술이냐 참여 예술이냐를 가리는 70년대 논쟁이 해묵은 것이 되면서 5월의 꽃 민중문화는
현실 고발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현실의 모순 구조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섭니다. 가끔 경찰은 법질서라는 이름의 곤봉을 들고 시민의 자율 공간에까지 들어와서 심술을 부리기가 일쑤지만 시대를 넘어서 형성되고 있는 문화라는 이름의 그림자는 걷어내기 역부족입니다. 5월을 체험한 광주 시민의 정치의식, 문화 수준을 생각하면은 웬만한 공연단체가 와서 작품을 내놓고 관객을 충분하게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중문화가 단도직입적인 고발성, 선전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월 항쟁 10년을 지내면서 민중문화는 널리 대중들의 호소력을 끊임없이 확보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중예술이 초기에 보였던 과격한 구호주의 일변도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해 나왔다는 얘기도 되고요. 또 반대로 시민들도 문화를 수용하는 폭이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중문화가 갖는 대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5월의 꽃 민중문화는 대중들의 삶 속으로, 생활공간으로 깊이 자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가물 저 가리라 소라 소라 부른 소라 재판에 떨지 마라 그래 헨리 헨리 뭐? 주자 헨리 성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대체 노래 제목 뭐야? 통과 노동 현장에서 많이 불러지는 노래인데 사랑도 이름도 남김없이 임을 뭐, 위한 행진 임을 위한 행진 지금은 네. 또 저렇게 잘 아십니다 아까 반주를 부탁하고 그럴 때도 있냐 있었죠. 그래서는 아유 광주 사람으로서 그런 노래를 모르느냐. 연주를 못하네요. 예, 그런 핀잔을 이제 듣고 그래서는 아우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도 광주 사람이 긍지가 있는데 이런 노래를 몰라서 쓰겠느냐 생각에 이제 열심히 배우셔. 그걸 좀 배우기도 하고 또 지금도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어수에서 그런 민중가요를 부르는 대중들을 볼 때 어떤 연주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이런 데는 이제, 뭐, 유흥업소 아닙니까?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자기 스트레스가 푸는 장소인데, 아, 이런 데서도 저런 노래가 좀 불려주는구나. 아, 시민의 그 정신은 참 어느 때든지 그 가슴 속에 항상 있는구나. 이러면서 생각하게 됐죠. 대중들의 생활 공간에 펼쳐지는 노래 문화는 아무래도 질펀합니다. 소비 위주의 문화가 팽배한 그 속에서도
가끔씩은 섬짓한 풍자 같은 것들이 나를 세우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의 장소를 노동 현장으로 옮겨보면은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휴식의 문화도 일반 대중에 비해서 꽤 힘있고 건강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노동자들이 농민가를 부르면서 그들의 유쾌한 여가를 보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의 아버지들도 대부분 농사꾼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노가리가 6.29 선언으로 또기구사 폭풍 터져서 못 살겠네 이나는 얼싸 좋다 잘 쉬구나 투쟁민 주두사 이리저리 헐헐 통일 위해서 투쟁하네 MBC 틀면은 야구 경기 카메라팀은 지난 겨울에 민요를 부르면서 신문을 파는 한 걸판진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제일 가는 애창곡이 태평가 개사곡이었습니다. 노동자 살림은 하나 없네 이나는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민중문화운동은 엄연히 소수의 활동가들, 소수의 전문가들 위주로 주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인 작업에서 비롯되는 문예운동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행위의 주체가 소수에서 다수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창작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연출 발표하고, 또 그 성과도 공동으로 나눠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느끼는 연대감이나 공동체의식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민중문화가 갖는 집단성의 문제입니다. 특히 80년 이후 등장한 걸개 그림에서 그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걸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 창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작 자체에서부터 개인 작업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서 같이 공동 토론하고 이 공동 토론의 결과물이 그림으로 형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또 계속 토론을 같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같이 창작부터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거의 하루 일과가 거의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전형에 대한 문제라든가 창작 방법에 대한 문제들이 쉽게 풀리고 또 선배들한테 많이 경험했었던 선배들한테 많이 배우고 아직까지도 지금 현실 우리 그 사회 속에서는 여러 대중들이 민중미술 보다는 실제적으로 아직도 구상계열이라든가 인상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새로 들어오는 현대의 모더니즘의 미술이라든가 이러한 미술들이 4년제 대학일 뿐더러 모든 부분에 우리 깊숙이 생활 깊숙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80년대 이후로 민중미술이라는 개념이 설정되어지면서 미술운동이 사회 변혁운동 복무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림들이 누구 하나의 개인적 그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인 회원들 속에서 집단적으로 얘기들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작품이 이제 완성되어진 것이죠. 함께 붓질을 하고 판화를 찍어내면서 느끼는 공동작업의 미련 때문에 주머니가 조금 궁핍해지더라도 개인화실 차리는 쪽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닥 그림 또한 그들의 중요한 문화적 의사 표시에 80년 5월을 겪으면서부터 광주에 살아있던 사람이건 혹은 그 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건 간에 미술 내부에서도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또 자기 현실들을 광주 5월이 선체험적으로 보여준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 있었던 일부 몇 작가들이 광주 문제를 정면으로 얘기하고 나서고
결국은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얘기들이 발전되어 가다가 결국은 이제 지식인의 입장에서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미술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주체도 결국은 대중이다. 결국은 그런 힘들이 미술의 창조적인 에너지로 결국은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죠. 화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떤 겸허한 자세들을 필요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대목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단성은 대동놀이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종합문예 운동의 성격을 띠는 이러한 대동굿은 각 장르별 문화 표현의 벽들을 과감하게 부숴버리고 함께 감동으로 만나지는 자리가 되고는 합니다. 거친 언어와 몸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중 생존권의 탄압 현장들을 주저함 없이 무대 위로 형상화시킵니다. 80년을 다시 본 것 같은 생각이에요. 네. 너무 투쟁적이진 않아요? 투쟁적이지 않냐고요? 그때 제가 본 상황이나 거의 같다고 봅니다. 마음이 즐겁습니까? 아니, 슬퍼요. 마음이 즐겁습니까? 슬퍼요, 슬퍼. 왜요? 그때를 회상하니까요. 현대 중공업 노동자의 역할을 맡은 소감이 어땠어요? 제가 이 노동자의 올바른 모습이 보이는지 짧은 기간 모습이지만은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정말 강인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을 하면서 내심 부끄럽기도 했지만은 나튼 배역이 노동자라는 게 참 뿌듯했어요. 민중문화에서 또한 놓칠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은 현장성입니다. 대담하게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독자나 대중들을 소극적으로 앉아서만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습니다. 대중들이 직접 부대끼고 숨쉬는 생활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벽시 형식의 문학 행위가 지난해 이철규 변사 사건 때 선보여졌습니다. 이 포스터는 고 이군의 사인이 안개 속에 가리워져 있을 때 거리의 시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에서 쓰러졌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었어? 어디에서 파묻혀 버렸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은 또 어디에서? 아, 오분의 상처뿐인 죽음뿐인 하느님의 아들이여. 정말 우리는 죽어버렸나? 더 이상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없지? 더 이상 우리들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이 죽어버렸나? 정말 우리는 아주 죽어버렸나? 중간로에서, 금남로에서, 화정동에서, 산수동에서, 영동동에서, 지산동에서, 양동에서, 길동에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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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들의 피와 살병이 삼키고 불어오는 바람이요, 속절없는 세월의 세월의 흐름이요. 지금 우리들 다만 쓰러지고 쓰러지고 물어야 하는가? 공포와 목숨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가?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야. 광주의 쓰라린 비극을 노래하던 암호라는 시대의 외침. 이것이 거리로 나와서 금남로에 나와서 독자들에게 직접 전달된 것은 항쟁 10년 만에 시가지에서 처음 본 모습입니다. 인간의 빛바이여, 살과 뼈와 뼈로 은어리는 빛바이여. 아, 우리들의 것이 당시 아이의 배고으로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그들은 나에게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나중에 나는 또 당신의 청춘을, 당신의 젊음, 당신의 사랑, 당신의 아들, 당신을, 아, 여보, 내가 결국 당신을 죽여버린 것이다요. 아, 광주여, 광주여. 죽음과 죽음을 뚫고 나가 별들의 하얀 옷자락을 펼쳐주는 펼쳐주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벗이여. 불 쏴줘요, 불 쏴줘요, 불 쏴줘요. 그러나 우리들은 몇백 원을 줘도 몇백 원을 구하는 우리들의 참사랑이여, 우리들의 빛이여, 영광이여, 아픔이여. 지금 우리들은 더욱 살아나는구나. 지금 우리들은 더욱 튼튼하는구나. 지금 우리들은 더욱, 아, 지금 우리들은 어깨와 어깨, 뼈와 뼈를 맞대고 이 나라의 모든 산을 오르는구나. 지금 우리는 확실히 굳게 뭉쳐있다. 확실히 굳게 손잡고 일어선다. 소련 같은데 뭐 좀 뭐 에프첸코 같은 시인들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올림픽에도 오고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만 해도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달리 광장에서 연대적인 시 낭송도 하고 시민들도 같이 동참하고 그런 그 장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흔히 그 광장이 없는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광주 이번 그 민족문학제나 거리굿 이런 형태들이 광장이 있는 문화로 어떤 그 정서를 창출한 것 같습니다. 문화운동이 어떤 그 운동적인 차원으로만 강조가 되어가지고 어떤 그 구호랄지 어떤 그 포스터랄지 이런 것으로만 중심이 되어와가지고 사실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온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시도 듣고 노래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묘지에 묻힌 고 이정현 군의 아버지가 스스로 지은 목련화라는 시를 거리굿 무대에서 낭송합니다.
땅에 묻은 아들을 꽃에 비유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시장 영세 상인입니다. 예, 오늘 시를 발표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조금 그 내 가슴을 우리 5.18 유족 전체의 가슴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의 꽃 민중문화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민족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5월 항쟁이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반외세 민족 자주화 운동의 시발점이었다는 데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문화는 불건강한 외래 문화를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문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자주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민중문화가 갖는 민족성, 내지는 자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과도 매그같이 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민족들은 자기 고유의 민족의 문화를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20세기의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국악의 전문 기능을 갖고 있는 음악인들도 이른바 소재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춘향이와 이도령의 오리정 이별을 부르면서 전통의 벽에 갇혀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이들은 과감하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의 진실과 예술을 악보 속에 그려놓고자 노력합니다. 젊은 작곡가들 사이에서 우리 정서에 맞는 창작 동요 만들기 운동도 꽤 희망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보안을 할지 어느덧 해는 니엇니엇 기울어 소리꾼들도 나섰습니다. 안일이로 광주의 이야기를 풀고 진영조 혹은 국악한 장단으로 광주의 한과 진실을 노래합니다. 비상을 외치는 뒤 광주 시민 여러분 비상입니다. 지금 계엄군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광주를 향해 드는 광주 시민 여러분 비상입니다. 이렇듯이는 소리 우주가 밝히는데 하늘이 답성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는데 모든 시민 긴장할지 무기고에서 총기를 지급 시민동참 호소할게. 총기를 받은 시민들은 실탄을 장전하고 차에 올라 출발할지 의기가 높이 솟았도다. 각자 구역을 나누를 적옥 한편에는 위각순찰 또 한편에는 시내 술차 각자 분담 나누를 적옥 모두 다 군주다.
종소리는 끊이지 않고 외곽에서도 들려오고 시내에서도 들려오고 곳곳이 들려올 때 도청으로 이끌어요. 벌써 함께 시작돼요. 불꽃이 세계일저고 최후 1인까지 도청을 사수하라. 기자들이야! 5월 광주라는 이름으로 만든 임진택 씨의 자작판 소리가 5월 항쟁 10년 만에 시민들에게 완판으로 선보였었습니다. 광주 항쟁만 하더라도 우리 역사에 있어서 80년대의 변혁을 주도한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에 있어서 시나 그림, 노래, 연극, 영화 같은 그런 여러 종목에서는 그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정작 이 호남 언어의 정수이고 이 광주 항쟁에 참가했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그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판소리라고 하는 양식으로는 표현이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아한 일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날 판소리가 살아있지 않고 박제화된 죽어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판소리로 광주항쟁을 한번 기리는데 애국시민이요 애국근로자요 애국농민이요 승리의 날까지 전 도민은 무기를 들고 매일 정원을 위하여 전남 도청을 광장으로 모이자. 광주구청 시민 교회 음악 역시 서양 찬송과 일변도의 예배 문화에 문제를 제기하고 종교의식의 토착화에 대해서 애를 쓰는 교회들이 많아졌어. 처음에는 그 우리 조선명 한다고 하고 그 조금 흥분이 없더라야. 그 은혜가 없더라. 은혜가 없는지 지금은 이렇게 목사님 얘기도 듣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여간 은혜스럽고도 좋습니다. 주님은 농민을 더 사랑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농민은 노래와 함께 부르는 거. 피아노가 빠이라민가 보다도 우리 민요로 장구치고 함께 좋읍디다야. 문화의 자주성 확보의 문제는 단순한 옛 전통 되살리기 차원을 뛰어넘었습니다. 민족문화를 이끌어나가는 많은 일꾼들은 아직도 이 땅에 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외세가 무력해지는 그날까지 자신들의 북소리를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80년 당시 때도 항쟁 지도부의 홍보부장을 맡으셨고 그리고 각종 시민벌기대회를 주도했던 분으로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그 문화운동의 일선에서 몸담아 오셨는데요. 그동안의 그 경험의 성과는 어떤 것입니까? 예,
그동안에 우리들의 그 문화운동이라는 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일으켰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의 5월에 맺혀있는 부분, 이런 것을 과연 우리 문화가 대중의 뒤를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대중을 이끌어내고 있느냐,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그것이 어떤 단순한 예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중들의 정서, 대중들의 심리 상태를 견인해 내야 된다, 이끌어 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아직도 우리의 그 문화운동은 광주 시민의 의식을, 광주 대중의 의식을 차원 높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광주 시민이 진정한 광주 시민의 맺힌 부분을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그것은 곧바로 광주 시민, 80년 당시 열심히 투쟁하고 힘차게 싸웠던 광주 시민의 것이다. 건강한 삶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민중문화. 5월 광주의 체험에다가 토양을 두고 꾸준하게 꽃피워온 민중문화는 지금 역사 변혁의 주인인 이 땅의 모든 민중들과 함께 깊숙한 호흡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5월 민중항쟁 10년. 이제 민중문화는 광주문화, 호남문화를 포용해내면서 한반도의 민족문화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는 큰 문화로 도도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중문화, 그것은 우리나라 문화사에 큰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